너무 잘해서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아디다스 CF 찍은 손흥민.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골을 기록하며 가치를 증명한 손흥민이 출연한 아디다스 최신 CF가 공개됐다. 지난 4일 아디다스는 공식 유튜브 채널 어디더스에는 손흥민과 월드클래스 선수들 등장하는 새로운 CF가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에는 메시, 베컴, 수아레즈, 무리뉴 그리고 손흥민 등이 등장한다. 또한 페인트칠을 하며 끼니를 겨우 때우다 축구 실력을 인정받고 400억 원의 사나이가 된 제수수, 축구 실력보다 춤 실력이 더 뛰어난 포그바도 등장해 눈길을 끈다. 영상에는 조그만 케이지 안에서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어우러져 축구 실력을 겨루는 모습이 담겨 있다. 축구를 보기 위해 모여든 관중들은 음악에 맞춰 춤을 추며 분위기를 띄운다. 케이지 안에서 축구가 시작되고 신스틸러 손흥민의 얼굴이 잠시 스치듯 지나간다. 그를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있는지도 잘 모를 만큼 짧게 얼굴을 드러낸다. 손흥민은 팀 동료 델리 알리의 골 이후 함께 세리머니를 하며 다시 한번 화면에 등장해 아쉬움을 달래준다. 사람들은 짧게 등장하지만 메시, 베컴, 수아레즈, 무리뉴, 살라, 위질, 지단, 데헤아 등과 함께 손흥민이 아디다스 공식 영상을 찍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팬들은 손흥민이 월드클래스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았다고 반응하고 있다. 2018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손흥민이 월드클래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축구 팬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한편 손흥민은 러시아 월드컵을 위해 한국 대표팀 동료들과 함께 오스트리아로 출국했으며 생애 두 번째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다.